원인 1위가 아직도 암이긴 합니다.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암이다 그러면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암에 대한 생존율이 70.7%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이것은 우리 국내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을 한 덕도 있고요. 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기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졌습니다. 사실 저는 엄마 때문에 혈액종양, 혈액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암은 물론 다 힘들고 아프고 하지만요. 이게 혈액 안에 존재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좀 힘들더라고요. 네. 혈액암은 저 또 예후가 안 좋고도 복잡한 양상을 띠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면 위암, 뭐 대장암, 췌장암 그래서 이제 한 장기나 조직에 국한된 암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혈액암은 이제 암세포가 혈관 속을 통하면서 조직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쉽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암세포들이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22년째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재발암이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가 혈액암입니다. 그러면 좀 재발이 되지 않게 재발을 좀 하지 않게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어머니께서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? 사실 암 종류는 집에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예약도 해드리고 또 옆에서 아빠가 너무너무 철저하게 엄마를 잘 지켜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엄마의 잘 관리된 비법 중에 하나는 아빠이신 것 같아요. 김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정답입니다. 지금 김영 씨가 하신 것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고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